잡았다 도둑! 저기 하늘 좀 봐봐. 얼른 승객들이 오기 전에 비행기를 둘러봐야겠어. 뭐 하고 있었어? 아, 다니 어디냐고? 다니는 재밌는 놀이동산에 놀러 왔다니가 아니라 오늘은 다양한 직업 체험하러 왔다니. 우리 아기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다니는 아직도 되고 싶은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오늘 다 체험해볼 거야. 다니가 체험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아기들도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봐. 그럼 지금부터 발로 다니. 여름 떨어졌나? 맘마 먹자.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일단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플 것 같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고 오래요. 뭐라고? 건강검진? 그렇다면 주사가 아니라 건강검진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름이 아연이라고 했지? 우선 시력 검사부터 시작할게요. 다니가 가리키는 거를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8 5 6 네모.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TV 시청 1시간 줄여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다음은 치과 진료. 자, 여기 앉아주시고 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가 아주 깨끗해요. 다행이에요. 자, 저 이번엔 소아과. 한번 진찰을 해봐야겠어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요. 혹시 밥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고. 그럼 다음 항목은 이제 199개 남았어요. 199개? 아, 나 집에 갈래. 어디 가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쉽지 않은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어. 강철차가 이렇게 많은데 뭘 가져가지? 내가 하나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무슨 소리지? 뭐라 그럼? 경찰서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이런 강큰 도둑 꼼짝마! 죽었다! 잡았다 도둑! 감히 경찰서에서 경찰차로 훔치려 되다니? 내가 훔치고 싶었던 거지 훔치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도대체 경찰차는 왜 훔치려고 든 거야?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이 되고 싶었다고? 그럼 나랑 경찰이 되어서 진짜 도둑을 잡아보자고. 야! 야호! 다 잡았네 도둑. 경찰이 돼보니까 어때? 나 다시는 진짜 도둑질 안 할 거야. 경찰도 쉽지는 않네.
다닌 항공 승무원이 돼봐야겠어. 따라와. 비행기다. 오, 저기 하늘 좀 봐봐. 얼른 승객들이 오기 전에 비행기를 둘러봐야겠어.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벨트 착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벌써 식사 시간이잖아. 얼른 기내식을 준비해야겠어. 나가봐야지. 손님, 점심 식사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 저 도시락 하나랑 피자 주세요. 네. 오늘의 도시락은 소세지랑 야채 수프입니다. 뜨끈뜨끈한 피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비행도 쉽지가 않네. 다니, 다니! 큰일 났어!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 불이 났나 봐! 뭐라고? 불이 났다고? 얼른 출동하자! 그래! 불이 엄청 크잖아! 얼른 시작하자! 어떤 곳일까? 한번 들어가 보자. 팔로우 다니. 이것봐. 엄청 아름답다. 어? 여기 예쁜 옷들도 있어. 이걸 입고 카메라 앞에 서는 거야. 그래. 우리 얼른 분장 짜러 가볼까? 방송 들어가자. 기다리셔주시면 완벽한 얼굴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터 체험도 하다니 역시 나에겐 이 직업이 딱이야. 아띠들, 오늘 여러 직업을 탐색해봤는데 어땠어?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에도 다니가 가는 곳이 궁금하다면 따라와. 팔로우 다니.